나름 혼막하대. 이마트 한우 짬뽕이 드시구나. 플렉스 해보자. 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오늘의 고기에서 나온 홈 오마카세라는 거고요. 자, 오늘의 고기 이름만 들어도 침이 넘어가네요. 일단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여기 밑에 자세히 보시면은 고기 이름들이 써 있어요. 등심, 부채, 업진, 살치, 채끝 이렇게 있는데 등심이랑 살치, 채끝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고 특수 부위 두 개는 그날그날에 따라서 좋은 부위로 보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 2에서 3인용 정도 되고 좀 더 큰 것도 있어요. 4인용짜리는 이게 4, 5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좀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기 조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거 딱 주문하셔갖고 이거 받기만 하시면은 나 대접 받는다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고기가 돼 있는 건 전 또 처음 봐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카메라 좀 세팅이 좋지 않아요? 화질? 자,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와이프랑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약속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홈마카세를 즐길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이 고기만 딱 즐기면 좋겠지만 나름 홈마카세 순서를 짜봤어요. 일단 에피타이저로 제가 요즘 자주 먹는 건데 계란, 오이, 그리고 안에 소스는 초장. 이 초장이 들어가서 되게 상큼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입맛을 확 돋궈줘요. 미각을 깨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기나 회 같은 거 먹을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부터 기름기가 많은 부위로 가면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순서를 부채, 쌀, 등심, 채끝, 살치, 업진 이런 식으로 먹을게요. 자, 그리고 나름 홈마카세라고 딱 배달을 시켰는데 소스가 아무것도 없으면 또 그것도 준비하기 귀찮잖아요.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허브솔트랑 생와사비, 버터, 그리고 여기 맛간장까지 이런 식으로 있고요. 버터는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호에 맞게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러플 솔트랑 히말라야 핑크 솔트, 쌈장이랑 여기는 참기름이랑 고추장이거든요. 홈마카세 시작합니다. 팬이 조금 두꺼운 주물냄비라서 600에서 650g 정도 되고요. 큰 거는 800에서 850g 정도 된다고 해요. 소리 난다. 갑니다. 오마카세 먹을 때 가면은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조그만 한 접시씩 그렇게 드시거든요. 한 입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되게 좋기도 했지만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 코스가 진짜 길었었어요. 제가 이제 문 열고 와야 되겠다. 고기인데 주물팬이라 열이 진짜 오래 남는다. 자, 다 익은 거는 이렇게 버섯 위로 살짝 올려줄게요. 처음엔 안 찍고 와 육돔 목마를 때 이거 먹으면 돼. 육즙이 진짜 시원시원하게 나와요. 허브솔트.
아무래도 지방이 좀 적다 보니까 이게 식감이 어우 이번에는 고추냉이만 살짝 이렇게 올려갖고 자 이제 오마카세 1번 코스 끝났고요. 두 번째 코스는 등심입니다. 등심을 두 번째 코스에 먹긴 조금 빠르지 싶은데 다른 부위들도 너무 좋으니까 오우 야 고기 되게 두껍게 썰어주셨네. 와 너무 좋다. 고기를 진짜 엄지손가락만치 해주셨어요. 여러 명이서 같이 먹고 하면은 한 부위 먹을 때마다 그냥 음식 설명하고 음식에 대한 얘기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기를 먹을 때 레어로 먹는 걸 좋아해요. 더 좋아하는 거는 블루 레어라고 하는데 완전 겉에만 살짝 꺽쩍 익혀서 먹는 그거를 제일 좋아해요. 자, 됐습니다. 이것도 등심이고요. 말해 뭐합니까? 등심이 컵솔트.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리고 이번에 버터를 한번 올려서 먹어볼게요. 뜨거우면 버터가 아마 싹 녹을 텐데 좀 더 잘 녹게 위 아래 이렇게 살짝 해준 다음에 등심으로 등심 위에 있는 버터를 녹여서 버터가 좀 느끼하고 고소한 맛이 있어갖고 고기랑 잘 어울리려나 생각했는데 고기의 풍미를 더 나게 이렇게 해줘요. 아휴. 다음은 채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끝 갑니다. 이제 불 끄고 이거 구울 때부터 이게 눈에 그렇게 띄었어요. 먹기 너무 좋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딱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세팅해주시니까 고기 먹을 때마다 내가 뭘 먹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편하네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 오마카세 식당에서 강약 중강약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음식에 강약 중강약을 조절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일반 그냥 너무 구이로만 갔으니까 양념 살짝 된 함박스테이크 코스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쉬어갈 틈을 주시더라고요. 고기 먹을 때 진짜 이 고추장 참기름 소스가 제일 좋아요. 잠깐 쉬어가면서 또 양송이 버섯 국물 탈랑탈랑 거리는 거 보이시죠? 한잔하고 아 버섯향 여기다 트러플 솔트 나름 플레이팅 용도 있으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만 먹고요. 살짝 데워진 함박스테이크. 근데 양념으로 된 고기다 보니까
쉬어가는 타임? 저도 셰프님이랑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오마카세 식당 가면은 진짜 바쁘신 분들은 분기마다 코스 요리도 바꿔주시고 그 컨텐츠 짜는 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준비했는데 식당 가면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쁘게 야채들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늦었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4코스는 살치살인데 살치살이 기름기가 좀 많잖아요. 기름기 많은 거 먹기 전에 조금 더 칼칼하고 뭔가 좀 매콤한 걸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준비한 코스가 있습니다. 짠 비빔면이에요. 너무 매워버리면 다음 음식의 맛을 좀 잘 못 즐기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팔도 비빔면을 준비를 했고요. 아 요거는 뜨거운 거 그대로예요. 지금 김나는 거 보이시죠? 원래 비빔면은 뜨겁게 먹는 겁니다. 따뜻하게 뜨겁게 먹으면은 진짜 이거 겨울철 별미. 오마카세니까 예쁜 그릇에다가 이러면 설거지가 늘긴 하겠지만 오마카세는 그릇빨이니까 그릇이 또한 정성이기도 하고 딱 적당히 매콤하고 적당히 달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딱 좋은 맛이에요. 근데 살치는 진짜 그냥 생으로 봐도 너무 예쁘다. 소고기는 너무 많이 익히면 안에 육즙이 날아가기 때문에 더 퍽퍽해진다고 해요. 만약에 이거를 셋이서 먹으면 한 줄당 한 명이서 먹으면 딱 되겠구나. 왜 이 생각을 지금 했지?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오마카세 되게 많이 간 것 같은데 근데 살면서 오마카세 딱 세 번 가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딱 비비고 이제 끝! 살치는 한번 맛간장 찍어서 진짜 부드럽다. 와 진짜 와. 자 이제 마지막 코스 엽진살만 남았네요. 엽진살은 진짜 너무 예쁘게 디피해 주셨대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거기 말기도 힘드셨을 텐데 약간 맛 다음에 중요한 게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게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삼겹살 느낌인데 이제 이건 소스분입니다. 저 이거 좀 얇게 떨어져갖고 와 잘하면 질길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엽진이랑 다른 거 생각했는데
진짜 조금 뻥 덧해갖고 이래서 녹아요. 혀랑 입천장에 닿는 것만으로 으깨져요. 자, 이번에는 업진이랑 같이 먹기 위해 준비한 샐러드 빵이고요. 사라다 빵. 뭔가 근데 이런 것도 코스에 뭔가 있을 법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라다 빵 위에다가 잘 익혀진 소고기 올리고 빵을 그냥 덮는 게 아니라 기름에 이렇게 한번 싹 노릇 구워갖고. 아! 여기에다가 트러플 솔트를 조금 이렇게 하면은 한우 트러플 샐러드 빵 가격 한 5,800원 요거 하나에 이런 식으로. 오! 여기에 좀 질긴 고기가 들어갔거나 그랬으면 씹을 때 좀 이질감이 많이 들었을 텐데 샐러드도 되게 부드럽고 소고기도 되게 부드럽다 보니까 오! 너무 좋다. 고추장 살짝 더해갖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이 버섯들도 그냥 버섯이 아니라 한우랑 다섯 코스를 같이 한 버섯들이잖아요. 자기 수분은 내주고 소고기의 기름은 받아들인. 뭐이다? 아, 이건 버터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와. 오, 이게 버섯이 톡까지 뜨거워졌네요. 여기다가 한 쌈장 이렇게 해갖고 익숙하지만 맛있는 맛. 영화 태충제 보면은 거기에서 짜파게티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소고기 한우 올려갖고 막 드시잖아요. 그걸 보고 뭔가 오늘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뭔가 좀 플렉스 해보자. 요즘 말로 플렉스 맞나요? 살충제 비주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제가 앞에 조명도 달았어요. 나름 귀여운 거. 줌 땡기고 자. 아, 근데 그 영화에서 안 드시지 않나 이거? 그건 영화니까. 근데 밀뽕 아니에요? 오, 이거 뭐야? 마지막에 이 소고기 향이 훅 치고 올라오거든요? 지금 김치가 낄 때가 아니에요. 이건 짜파게티. 이 맛에 한우 짜파게티 드시구나. 우와. 근데 확실히 고기가 질기지 않으니까 다른 음식들이랑 같이 할 때 너무 좋아요. 고기를 씹을수록 야 향이 미쳤다. 이번엔 양송이에다가 이렇게 올려갖고 양송이 향 어우
저는 향이 강한 버섯은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좀 이렇게 역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데 양송이까지가 딱 마지노선이에요. 오늘의 고기에서 나온 홈오마카세로 이렇게 오늘 한 코스를 마련해봤는데 본인이 드시고 싶으신 거랑 적절하게 섞어갖고 쫙 준비해주시면은 이걸 손님께 해드려도 좋고 나한테 해도 좋고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하나 큰 세트 남은 거는 와이프랑 같이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